매서운 눈, 날카로운 발톱, 거침없이 하늘을 날다 목표물을 발견했다 하면 인정사정 없이 돌진하는 하늘의 제왕, 강렬한 눈빛으로 사냥감을 저격하는 하늘의 지배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거 예뻐요. 실제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다가가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과 매의 교감으로 완성되는 매사냥. 천년을 이어온 그 특별한 동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매사냥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오! 오! 기복씨의 외침에 한달음에 달려오는 매 한 마리. 바로 바람인데요. 참매의 한 종류로 아직 한 살이 되지 않은 어린 야생매입니다. 매사냥꾼은 매를 산에서 받아요. 그 받는다는 말은 매사냥꾼은 잡는다고 표현 안 하고 받는다, 산에게, 산신에게 받는다고 그래 표현합니다. 참매 중 매사냥용으로 보라매라 그래요.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사냥기술도 부족하지만 애들이 야생성이 그래도 좀 적고 그래서 사람을 잘 따라요. 긴 훈련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러 집으로 돌아온 기복 씨와 바람이. 자, 밥 준비해서 밥 먹자. 옳지. 아, 예쁘다. 기복 씨에게 바람이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 항상 24시간 함께해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 합니다. 매 상태에 따라 두 번 줄 때도 있고 한 번 줄 때도 있고 그걸 이제 매꾼이 매를 보고 읽어내야 돼요. 매 모습이나 상태, 날개짓만 봐도 아, 먹이를 더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이걸 읽어낼 수가 있죠. 매년 가을 매를 받아 봄이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매사냥.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기복 씨는 언제나 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사냥매들이 돼가지고 그 기름기 있는 먹이를 먹이면 안 돼요. 안 되고 항상 신선한 먹이를 먹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신선한 먹이를 먹고 그래야 매가 건강하게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어릴 적 옆집에서 키우던 매에 매료되어 호기심으로 시작한 매사냥. 그 세월이 벌써 23년이 흘렀는데요. 이제 매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부부. 지금 어디 가시는지. 아, 내일 시은인데 오늘 얘가 꿈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도 할 겸 얘도 이제 사냥을 항상 한 상태로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사냥하러 나가요. 바람이 못지않게 몸집이 큰 꿩.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바람이도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꿩 사냥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날아가는 바람이. 한번 낚아챈 먹잇감은 끝까지 놓지 않는 매서운 사냥 본능을 선보이는데 이 정도면 합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한테 반응은 좋은데 내일 이제 사람도 많고 많은 인원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사냥을 열심히 하네요. 바람이어 같은 보라매는 어려서 길들이기 쉽고 활동성이 강해 사냥매로 적합하다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수린 매사냥은 2010년 세계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매는 허가받은 사람의 안에 받을 수 있고 야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들이는 데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기복 씨가 이처럼 매를 아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매 사냥꾼으로서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통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날아가요, 도망도 가고. 그래, 매꾼이 매에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매가 도망가지 말라고 부르면 다시 자기 손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매한테 정성을 쏟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응사의 길이 아닐까요? 다음 날 청도 박물관에서 펼쳐진 매사냥 시연회.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만큼 전보다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전 대구야.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런 지역 행사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기복 씨. 설레는
하는 마음으로 성공적인 시연회를 준비 중인데요. 매꾼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 매사냥을 소개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고 청도를 알린다는 것에 대한 또 그런 자부심, 그래 너무 좋아요. 이번 시연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매사냥꾼들. 드디어 본격적인 매사냥 시연회가 시작되고 생전 처음 보는 진귀한 공연에 구경온 관객들의 몰입도도 한층 더 높아집니다. 이게 띵박, 발 힘으로 그냥 건너오는 띵박이라 그래요. 이게 한 5일에서 일주일 만에 사람 손에 오면 이 정도 해요. 그런 다음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 자 날밥이라고 조금 줄밥이라고 줄을 묶어서 조금 짧게 줘요. 가장 먼저 선보인 시연은 응사와 매의 교감을 알 수 있는 매 부르기 시범. 단숨에 성공. 다음은 매 사냥의 하이라이트인 꿩 사냥. 꿩을 풀자마자 날렵하게 낚아채는 바람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보여준 바람이가 기복 씨는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좋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 사냥하는 모습을 본 거는 처음이니까 애들도 신기하고 저도 되게 신기하네요. 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하늘을 막 날아가는 거 보니까 저도 막 날아가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매가 저렇게 길이 달린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날은 매 사냥 시연회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선조들과 함께 온 매에 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도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매사냥을 시연해보는 행사입니다. 삼두매 탁본 체험이라든지 전통 시치미 만들기 그리고 매 가면 풍선 그리기 등 아이들이 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생매를 받아올 때 산속에 지는 움막도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에게 매는 소유물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알아가시고 우리 문화 계승에 좀 알고 가는 지식적으로 알고 가는 부분이 모든 분들에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도에 매사냥 학교를 짓고 싶어요. 자연을 벗삼아 같이 즐길 수 있는 전통 매사냥을 청소년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연히 시작한 매사냥으로 인연을 맺게 된 기복 씨와 바람이. 그 옛날 자연에서 느꼈던 매사냥의 멋진 부활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